Osaka to 3pm today. Thank you. 안녕하세요. 뷰티비 이종입니다. 바이레민의 팝업 스토어를 좀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로베이스라는 좀 이벤트홀에서 굉장히 크게 열었습니다. 25일부터 31일까지 좀 진행 예정이라 하고 대기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는 한 12시쯤 왔는데 2시 반 입장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한 10시에 오면 12시 입장권을 받는 걸로 와서 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부스터 첫날에는 바이레민의 레전드죠. 클라우디오 피사로와 엠버 선수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대기 줄 서고 있는데 저도 서서 기다렸다가 2시 반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유니폼도 한번 만나봐야죠. 기념 스위치 갑니다. 유니폼들이 쫙 있는데 김민재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시하려고 봤나? 없나? 22,000원. 한국 돈으로 20만원 조금 넘네요. 학생이 비쌉니다. 이제 유니폼들이 다 이 정도 가격을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풀 마킹? 여기 분데스리가까지 아니면 풀 마킹. 그냥 아무것도 마켓 없는 거는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되게 없어가지고 김민재 유니폼 할 수 있냐니까 아주 프린팅 가능하다고. 네, 2층도 있어서 지금 2층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 살 것 같은데 빨간색이라서 굉장히 눈에 잘 띕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2층은 약간 박물관, 전시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승의 역사를 우승컵 드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난 시즌 굉장히 극적으로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거뒀죠. 다음번에는 김재 선수와 함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커에서 이게 리그 우승 트로피, 챔피언스 리그 비결. 이렇게 우승 역사를 보니까 진짜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대단한 클럽인지 다시 한번 느껴지고, 김민재 선수가 또 세상 이런 클럽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게 생각이 또 되네요. 레바 민중 민 정말 우승컵 맞습니다. 네, 사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개를 산 것 같은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5만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파리 PSG에 산 것처럼 그런 백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네, 이거 비닐봉지로 주네요. 네, 많이 샀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쇼핑이었고, 이번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이적해서 그런가 아이템들이 되게 재밌고 귀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혜 감독 기자회견 그리고 오픈 트레이닝을 갔다가 내일 가와사키전까지 취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취재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재밌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